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.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나 진짜 터트려요. 아니 그러니까 그 폭죽 빨리 터트리시라고. 우리도 보고 싶네요. 시간 없어요. 빨리 터트려 보세요. 이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. 출연료는요? 아이 테러범한테 출연료를 저희가 어떻게 드려요? 21억 7,924만 5천 원. 얘기 듣고 싶으면 지금 발신번호로 입금부터 하세요. 저는 창신동에 사는 박노규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으세요.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. 대통령이요. 대통령이요? 아니 아까 제 말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. 박노규 씨 조금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. 대통령 불러오세요. 10분 드립니다. 만약 출연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요? 전부 죽습니다. 아 씨 지금 뭐하는 거야? 네?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. 언론사 건드려봐서 좋을 거 없어요. 아직도 내가 우습죠.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.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. 시청자 여러분, 윤영아 씨 귀에 폭탄이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뉴스 마치겠습니다. 잠깐만요, 박노규 씨. 윤영아 씨,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당신이 죽이는 거야. 내가 진짜 죽인다고! 시청자 여러분,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